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천병원 김상범 원장입니다. 오늘은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근개는 네 가지 근육으로 이루어집니다. 극상근, 극하근, 서원근, 그리고 견갑하근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극상근은 제일 위에 있는 근육이에요. 12시 방향에 있는 극상근. 극하근은 극상근 바로 뒤에 붙어 있어요. 바로 뒤에 붙어 있는 극하근. 그리고 더 뒤로 가면 여기 서원근이라고 있어요. 테레스 마이너 서원근이 있고, 그리고 앞쪽에 있는 견갑하근, 서브 스카플라리스라고 부르는 견갑하근이 네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궁금한 거는 극상근이 팔이 많이 생기는데요. 부은 팔과 완전 팔로 나눠지잖아요. 환자분들이 궁금한 게 이거예요. 팔이 됐는데 수술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첫 번째 궁금한 거죠. 그리고 또 이상하게 부은 팔인데 더 많이 아프다는 거죠. 이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박근민 원장님이랑 같이 한번 이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 부은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극상근이 부은팔이 되면 이렇게 이 정도 부은팔이 돼요. 부은팔이 되면 MRI 찍어봐도 약간 이렇게 희미하게 보이고 약간 부분적으로 완전까지 팔이 아니거든요. 이걸 우리가 부은팔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완전 팔이 되면은 이 부분이 이렇게까지 완전히 뚫려버리게 돼요. 이 위치가 여기 생기기도 하고 이쪽에 생기기도 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완전 파열도 생기기도 하고, 또 여기만 또 부은 파열이 생기기도 해요. 실제로 완전 파열이 아니라 여기는 완전 파열이고 여기는 부은 파열이고, 그렇게 되면 이게 참 애매모호해요. 완전 파열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크다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수술하는 게 맞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크기가 작은 완전 파열, 이거를 그러면 수술을 언제부터 해야 되냐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제가 박근민 원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는, 완전 파열 그럼 대체 몇 센티부터 수술을 해야 되는지, 1센티면 수술을 해야 되는지, 0.5센티면 그냥 놔도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두 번째, 부은 파열인데 완전 파열보다 더 아픈 경우가 많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땡기기도 하고 여러가지 화학적인 작용, 메커니즘 상에서 부은 팔이 완전 팔보다 아픈 경우가 많은데요. 그리고 왜 부은 팔이 완전 팔보다 더 아플까요?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상당히 이상해요. 그 이상한 점에 대해서 우리 박근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실 거예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선천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근민입니다. 김상범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회전근개는 네 가지 근육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회전근개 파열에 따라서 이게 부분 파열, 그리고 완전 파열로 나뉠 수 있고, 파열 정도, 그리고 부위, 그리고 범위에 따라서 수술적인 치료 방법이 필요할 수도 있고, 보존적인 치료 방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만든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회전근개 파열의 원인을 보면 내재적 요인과 외재적 요인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내재적 요인으로는 나이와 연관된 퇴행성 미세 변화, 그리고 조직에 공급되는 혈류량 감소, 힘줄 내 긴장도의 변화 등이 있을 수 있고, 외재적 요인은 건봉하 충돌 상태, 그리고 어깨 관절의 불안정성, 외상, 스포츠 손상 등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내재적 요인과 외재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회전근개 파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중에 견봉하 충돌 상태를 충돌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퇴행성으로 생길 수 있는 가장 흔한 회전근개 파열의 원인이 됩니다. 좌측에 보면 정상적인 어깨 관절에 비해서 우측에 보면 지붕뼈 아래 이렇게 충돌 증후군으로 인해서 염증이 생겨 있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충돌 증후군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회전근개 파열로 진행할 수 있는데, 반복된 어깨 사용으로 인해서 이 공간이 부딪히면서 골극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뼈조각, 지붕뼈 아래쪽에 뼈조각이 자라내려오게 되고, 이 공간이 좁아지면서 이 약해져 있고 변성되어 있는 힘줄을 자꾸 자극을 하고 손상을 시키게 돼서 파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우측은 MRI상 보이는 염증 소견과 회전근개의 부분 파열 소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전근개 부분 파열은 위치에 따라서 바깥쪽 부분 파열, 힘줄 내의 부분 파열, 관절 면쪽 부분 파열로 나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 파열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사이즈가 커지고
결국에는 완전 파열로 가는 경향을 보입니다. 회전근개 부분 파열과 완전 파열을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 앞에서 김상범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외래에서 환자를 볼때 모든 환자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완전 파열보다 부분 파열이 통증이 더 심한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보통은 부분 파열이 있을 때 환자분들이 더 염증이 막 시작이 되고 통증이 막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더 아파하시게 되고 또 한 가지는 내재적인 요인으로 변성이 돼서 약해진 힘줄이 충돌 증후군 같이 계속 부딪히면서 자극이 계속 되니까 더 통증을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힘줄이 파열이 되면 약해져 있는 힘줄 상태에서 예전과 같이 사용을 하게 될 때 긴장도가 남아있는 힘줄에 더 많이 가해지면서 통증이 유발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부분 파열은 결국에는 완전 파열로 진행하는지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시간이 갈수록 사이즈가 커진다는 것은 교과서에도 잘 나와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최근 논문을 검색해 보면 전체 두께 50% 이상 파열이 완전 파열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만 50% 미만은 보존적인 치료로도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분 파열이 있는 환자분들을 모두 수술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의 경우에는 염증에 의한 통증이 제일 크기 때문에 염증을 가라앉히는 약물치료, 주사치료 등으로 조절을 하고 그리고 남아있는 힘줄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재활치료를 통해서 기능을 회복해서 잘 유지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50% 이상 부분 파열이 있고 이러한 보존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계속 통증이 지속되고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가 고려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회전근개 완전 파열의 치료법은 결국에는 수술밖에는 없습니다. 완전히 끊어진 상태의 힘줄은 구조적인 이상이 생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원래 자리로 봉합을 해주는 것이 최선의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파열 크기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게 정확하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알 수 없고 어떤 환자의 경우에는 6개월 만에도 아주 사이즈가 커져서 결국에 사이즈가 커진다는 얘기는 힘줄 및 근육에 변성이 생긴다는 얘기고 위축이 오게 됩니다. 이런 상태나 이런 상태나 이런 상태일 때 모두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데 아래쪽으로 갈수록 수술의 결과는 당연히 좋지 않습니다. 또한 회전근개 파열을 방치하게 되는 경우 이 위쪽에 있는 힘줄이 어떻게 보면 지붕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관절 속에서 이 지붕 역할을 해주는 것이 없으면 겉에 있는 삼각근이 더 강력한 근육이기 때문에 위쪽으로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팔을 잡아당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상완골의 골두가 위에 있는 견봉 그리고 관절과 이 부위에 자꾸 부딪혀서 이런 식으로 관절염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에 이런 관절염이 진행하다 보면 뼈들이 다 망가지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일상생활도 불가능하게 돼서 인공관절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 인공관절은 모두가 다 아시다시피 결과가 아주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인공관절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치료 방법을 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겠습니다. 회전근개가 파열되어 있는 부분들을 내시경으로 회전근개를 갖다가 다시 잘 봉합하는 수술들을 저희 병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절경 사진입니다. 왼쪽은 회전근개가 파열되어 있는 상태를 보여줍니다. 원래 여기에 붙어 있는 이 힘줄이 파열이 돼서 이렇게 뒤쪽으로 말려 있는 상태인 거고요. 오른쪽은 수술 후의 상태인데 잘 꼬매주고 위에서 실로 이렇게 눌러준 상태를 만들어 줬습니다. 이후에 물론 재활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런 식으로 파열된 근육을 잘 붙여줘야지만 기능도 회복할 수 있고 통증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금희 원장님 아주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많은 이해가 됐습니다. 아주 좋네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예, 오늘은 회전근개 부분 파열이 완전 파열보다 더 아픕니다. 부분 파열은 왠지 끈적끈적하고 땡기니까 더 아프더라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또 몇 센티미터냐? 1cm를 하더라도 완전 파열이면 수술을 하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크기가 더 커져가지고 광범위 파열로 가요. 그렇게 되면서 관절염까지 진행되니까 인공관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가기 전에 수술을 하는 것이 맞더라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또 부분 파열이라 하더라도
거의 파열 형태가 좋지가 않고 깊이가 깊고 내가 또 뾰족하게 누르는 견봉이 있다 그러면 견봉을 깎아주면서 회전근개 수술을 하는 것도 고려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깨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박구인 원장님 진료를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은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